차에 기름을 넣을 때 같이 넣으면 엔진대를 말끔하게 벗겨준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이런 연료 첨가제 대부분이 엔진대 제거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엔진 속을 내시경으로 살펴봤습니다. 요 시커먼 게 지금 구름인가요? 구름이죠, 구름. 블랙 카본이라고. 이 정도면 때가 어느 정도 꼈다고 보면 돼요? 많이 끼는 상태. 약 한 80% 지금 쌓여있는 상태. 이렇게 엔진대가 비슷하게 끼어있는 두 차량에 서로 다른 연료 첨가제를 넣고 주행 실험을 했습니다. 1박 2일 700km 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방금 막 주행을 마치고 돌아온 차인데요. 엔진을 열어 때가 얼마나 제거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대가 세척된 정도가 확연히 차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닦인 건가요? 아, 요거는 거의 닦이지 않은 걸로 보여지네요. 대덕대학교 연구팀이 연료첨가제 11개 제품을 각각 넣고 800km 이상 주행한 실험에서 두 개 제품을 제외하곤 엔진대 제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온 제조업체는 소비자단체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미 눈물 만큼 닦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게 심지어 그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닦이지도 않아요 그냥. 제품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세정 성분 용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 쓰면서 결국은 생산 원가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미미하게 사용하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나 중금속이 늘어나지만 않으면 첨가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인증이 연비나 엔진 출력 향상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기능은 보진 않습니다. 얼만큼 좋아지는지 여부는 사실 뭐 그거는 특별하게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비자들로선 엔진 내부를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료 첨가제의 엔진대 제거 효과나 연비나 엔진 성능 향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료 첨가제 성능을 과장 광고한 일부 업체를 소비자단체가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